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 시간 현재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오늘도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조국 장관 수사 속보를 전해드린 뒤 잠시 후에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오늘 오전 두 번째로 소환돼 이 시각 현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. 자, 신은서 기자, 정 교수가 9시쯤 검찰에 출석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조사 중입니까? 네,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상대로 한 검찰 조사는 오전 9시 무렵 시작됐습니다. 검찰이 지금까지 진술조사 종료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걸 보면 조사는 10시간가량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 소환 폐지 지시에 따라 오늘 소환도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. 정 교수가 그제 검찰에 조사 종료를 요구하면서 건강 문제를 내세운 데다 입원까지 한 만큼 오늘 조사도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정 교수 측은 당초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검찰에 출석이 어렵다고 알려왔다가 여론 악화 등을 감안해 다시 출석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정 교수는 오늘 조사에서도 모른다, 아니다 등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. 검찰이 어제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던데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? 네, 법원은 어젯밤 운동학원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조국 장관 동생에게 건네준 혐의로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. 박 씨는 지난 1일 구속된 운동학원 관계자의 상급자였는데요. 조 장관 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배임 수재 혐의 관련 구속영장 발부가 잇따르면서 조 장관 동생도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